김치와 청국장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46명의 남녀 환자에게 복용시킨 후에 모발의 밀도와 굵기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뜨악할 정도로 결과가 좋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유웨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탈모 치료로 굉장히 유명하신 모 대학 교수님께서 탈모 치료 프로토콜에 유산균 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탈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나 봅니다. 저희 환자분들께서도 정말 유산균을 복용하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시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하면 대부분 위장장애라든지 설사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 실은 유산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총을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총이 개선이 되면 단순히 설사라든지 위장질환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오틴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오틴 흡수량이 증가하니까 탈모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원형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런 이론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발표된 파일럿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소규모 모집단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연구인데요. 김치와 청국장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46명의 남녀 환자에게 복용시킨 후에 모발의 밀도와 굵기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뜨악할 정도로 결과가 좋은데요. 실험 전 평균 모발 개수는 평균 86개 정도였는데, 유산균을 복용한 지 4달 정도 된 후에는 평균 개수가 91.5개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모발 두께 역시 복용 중 평균이 62마이크로미터였다면 4달 차에는 66마이크로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사실 이 연구의 결론 자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 연구가 아닐 뿐더러 특정 제품을 사용해서 진행한 연구인 만큼 이제 이 연구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또 조금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라든지 두타스테리드라든지 또 미녹시딜 이런 약제와 비교했을 때 그에 못지않은 너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유산균을 복용하는 게 실제로 탈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경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